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고유가 시대,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려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. 셀프주유소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주유건 꽂고 출발한 차 때문에 날벼락입니다.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주유를 마치더니 주유기 앞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탑니다. 그런데 해당 차량의 주유건은 주유구에서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하지만 여성은 주유건을 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해 출발했고 팽팽해진 주유선이 주유건과 함께 튕겨져 나와 맞은편에서 기름을 넣던 남성을 가격합니다. 봉변을 당한 남성은 주유건에 맞은 팔을 감싸주고 고통스러워하는데요. 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해당 여성이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건을 뽑지 않고 차를 출발해 옆에 있던 동생이 맞았다며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셀프주유소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으니 시야를 넓게 잡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없어요. 주유기 안전수칙 좀 읽으시길, 영화 데스티네이션 보는 줄, 주유 끝났다고 급 출발할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는 게 상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